빠방하이, 요즘 난리인 이 캐릭터 바로 개치 티니핑. 귀여운 요정들과 마법소녀의 조합은 말해 뭐해. 100여종에 달하는 다양한 티니핑들은 수십만 잼민이들의 취향을 탕탕 후루후루 죄송합니다. 최근에는 극장가까지 마비시키며 미쳐버린 인기를 이어나가고 있죠. Right? 오늘은 이등신 티니핑의 소름돋는 비밀부터 당신이 몰랐던 짠내 나는 티니핑의 제작기까지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개치 티니핑의 소름돋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뽀로로, 아기상어, 대한민국을 뒤흔든 역대급 흥행작들. 하지만 이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새로운 K애니메이션이 등장했죠. 바로 개치 티니핑. 하트킹이 다스리는 마법의 월드 이모션 왕국. 이곳에선 큐브 속에 있는 마음의 요정 티니핑들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이모션 왕국의 공주 로미의 실수로 인해 티니핑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로미는 차기 여왕이 되기 위해 지구의 하모니 마을로 향하죠. 하지만 말썽꾸러기 티니핑들이 쉽게 잡혀줄 리가 없죠. 이렇게 도망가고 저렇게 달리 피 흩어진 티니핑들을 다시 찾기 위해 친구들과 다양한 사건을 해결해 나간다는 게 주된 이야기. 많은 히트작이 그렇듯 제작기도 정말 흥미롭습니다. 2000년대 초 CG 열풍이 일어났던 대한민국. 당시 20대였던 김수은 대표 역시 CG를 독학으로 배울 정도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CG 기술을 바탕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보자는 생각이 들었고 생애 첫 스타트업으로 주식회사 삼지 애니메이션을 창립하게 되었죠. 하지만 첫 술에 배부를 일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1-20명 안팎의 작은 회사로 출발했던 삼지 애니메이션. 실패작은 셀 수 없이 많았고요. 수없는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하죠.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외국, 특히 프랑스의 애니메이션 제작사와 협력해 합작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상천의 오드 패밀리, 외계인 붐, 피쉬와 칩스 등. 국산 애니메이션이라 보기엔 프랑스 애니메이션에 더 가까운 수준이라 국내에는 크게 알려지지 못했죠. 하지만 시행착오 끝에 애니메이션 기술력을 확보한 삼지 애니메이션. 2010년 첫 자체 제작 애니메이션 을 출시했으니 이름하여 부릉부릉 부르미즈. 부릉부릉 부르미즈는 국내에서도 흥행했지만요, 유럽, 남미, 중국, 홍콩 등 해외에서 크게 히트하며 대성공. 삼지 애니메이션의 날개를, 아니 모터를 달아주는 계기가 됐죠. 그렇게 이 시리즈의 성공으로 2014년부터 미니특공대 시리즈, 2016년엔 파워배틀 와치카, 2017년에 몽카트를 제작하며 엄청난 히트를 쳤고, 2020년 마침내 캐치 티니핑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처음 캐치 티니핑을 기획할 당시 여아물 애니메이션에 대한 선입견이 많았던지라 기존 히트작의 포뮬러를 따라간다면 기본은 할 수 있었습니다만 새로운 시장을 리드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SAMG 엔터는 기존 여화물의 스타일은 어느 정도 가져가되 새롭게 확장할 수 있는 기획으로 수집하는 요소를 추가했습니다. 티니핑을 기획하고 개발하는데 3년 이상의 공을 들였으며 20년간 축적한 노하우와 기술을 바탕으로 모든 캐릭터들을 3D로 완벽하게 구현해내는데 성공. 네, 캐치 티니핑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닌 지난 시간 축적해온 경험과 역량의 결과 물이었다는 게 학교의 점심이죠. 역시 대세라 불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네요. 이등신의 짧디 짧은 팔다리, 얼굴 반 이상을 차지하는 왕방울 눈, 특히 빵실빵실한 엉덩이는 귀여움 그 잡채인데요. 12살 로미의 키를 149cm로 환산했을 때 티니핑의 키는 하츄핑 기준으로 8.5cm. 고작 신발을 신은 로미의 발등 높이 정도의 작은 신장이죠. 놀이핑, 커핑, 머핑 등 아기 티니핑들은 약 5.5cm 정도로 매우 작은 편입니다. 전체적인 골격은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 인간과 비슷한 구조를 지녔는데요. 키만큼이나 몸무게도 가볍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8마리는 거뜬히 들어올릴 수 있는 건 기본이고요. 티니핑이 인간의 머리 위에 올라가도 무게감이 1도 없습니다. 밝혀진 바로는 티니핑의 몸무게가 0.1로 측정됐습니다. 단위는 티니핑 세계관 문자로 쓰여서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게 함정. 작다고 무시했다간 큰 코 다칠 수도 있습니다. 티니핑마다 각각의 마법을 쓸 수 있죠. 틴클 퍼프라고 하는 마법의 가루를 뿌려서 맞은 대상에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맞은 대상은 주로 심리 혹은 표면에서 특정 변화를 일으켜 수면, 기억의 부분적인 소실, 정신조작, 강력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뒤집는 걸 좋아하는 거꿀핑에게 표적이 되면 물구나무를 세워 하루종일 얼차려를 받을 수 있고요. 나르시즘의 끝판왕 나르핑의 거울을 보게 되면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빠져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고요. 분노의 티니핑 화나핑을 열받게 했다간 몸이 뜨거워져 주변의 모든 것을 활활 태워버릴 수도 있죠. 이외에도 착한 일을 한 아이에게 도장을 찍어주는 착한 마음의 착해핑, 남의 비밀을 떠벌떠벌 이야기 좋아하는 수다쟁이 떠벌핑, 눈물을 맛있는 사탕으로 만들
만들 수 있는 주르핑, 희망의 티니핑 차차핑처럼 순진하거나 즐거움의 티니핑 나라핑처럼 발랄하거나 두려움의 티니핑 무셔핑이나 예술감각의 소유자 그린핑처럼 자존심이 드세거나 거만한 행동을 하는 등 감정을 소재로 하다 보니 성격이 사람처럼 다양하며 각각의 개체마다 고유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완전히 악한 성향을 가진 티니핑도 있습니다. 바로 일개 메인 빌런 앙대핑. 앙대핑은 여러 감정들을 뒤섞어서 싸움을 부추기는 티니핑으로 악동핑을 세뇌시켜 하모니 마을을 뒤흔들어 놨던 주범인데요. 채찍처럼 사용할 수 있는 만나꽃의 덩굴을 조종할 수 있으며 마법의 삼지창을 사용하여 강한 파워를 보여줬고요. 최종 보스답게 프린세스조차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도 했죠. 악동핑은 부분적으로 악에 가까운 성향을 가진 반면 앙대핑은 그냥 순수악 그 잡채로 이후에도 개가 천선은커녕 불평만 늘어놓았다는. 하지만 그런 앙대핑을 조종하는 찐빌런이 나타났으니 미스테리한 빌런의 정체는 다음 순위에서 소개할게요. 채널 고정! 슈가슈가룬에 쇼콜라와 바닐라가 있다면 캐치티니핑에는 로미와 제니가 있습니다. 방차고 쾌활한 타입의 로미, 차분하고 스마트한 타입의 제니. 특히 제니는 눈부신 외모와 까칠한 금발 캐릭터 기믹으로 로미와는 정반대의 매력을 보여줬는데요. 기존 팬덤에서는 로미파, 제니파가 나뉠 정도로 인기를 자랑했죠. 하지만 첫 등장 에피소드의 마지막 부분,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 있었으니 또 놀러와? 잘했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두둥. 이 마지막 장면 때문에 사실 제니가 숨겨진 빌런이 아닐까? 제미는 로미에게 복수하고 싶은 걸까? 라는 추측이 많이 생겨났죠. 제니의 흑막설에는 슬픈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모션 왕국에는 두 명의 프린세스가 있었습니다. 이 둘은 사촌이지만 마치 친자매처럼 지내왔는데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함께하며 둘도 없는 우정을 자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행방불명 되어버린 제니의 부모님. 수소문을 해봐도 부모님의 행방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순간 홀로 남겨진 제니는 슬픈 나날을 보내게 되죠. 며칠 뒤 로미의 생일을 축하하는 파티가 열리고 로미 가족을 바라보는 제니의 눈동자 속엔 열등감과 질투가 가득한데요.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한 걸까? 마음 한켠에 미움, 원망만이 자리 잡았죠. 네, 부모님의 부재란 상상 이상으로 큰 상처였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몬주 박사와 하트킹으로부터 사라진 부모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된 제니. 부모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 몇 날 며칠 밤을 지새우며 몬주 박사 방에 있는 마법서들을 차례대로 살펴보는데 그러다 보석 드래곤이 봉인하고 있었던 전설의 마법 서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녀의 본격적인 악행이 시작됩니다. 왕국 온실에 들어가서 해핑을 끌어들여 만나과일을 먹게 악동핑으로 만들어버렸고요. 이모션 왕국 게이트큐브에 봉인된 티니핑들을 지구로 보낸 뒤 빌런 앙대핑까지 파견했죠. 그렇게 두 사람의 영원할 것만 같던 우정은 깨져버렸으니 제니는 로미를 속여서 얻은 보석 드래곤의 마법서로 15명의 열쇠핑들과 행운핑의 마법 에너지를 악용해 행방불명된 자신의 부모님과 재회할 수 있는 게이트 어둠의 문을 열게 됩니다. 이후 그토록 원하던 부모님을 따라가려고 했지만 로미가 이를 막고 숨겨진 진실을 얘기해줍니다. 과거 기억을 잃을 만큼 큰 병에 걸렸었던 제니. 부모님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큰 상실감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결심한 듯 왕궁을 떠나게 되고 며칠 뒤 뛰어난 효능을 지닌 약초가 왕국으로 도착합니다. 다행히 제니는 약초를 먹고 금세 기력이 회복되었지만요. 제니의 부모님은 약초를 왕국으로 보내는데 마지막 힘을 쓰고 돌아가신 거죠. 그렇게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제니. 로미는 짧은 시간이지만 제니가 부모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1분의 시간 동안 부모님과 재회하여 짧은 대화를 나눈 제니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음과 동시에 로미와의 오해를 풀게 되는 걸로 마무리. 애들 만화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딥한 설정이 있었다니 소름이네요. 캐치 티니핑의 인기 비결은 뭐니 뭐니 해도 탄탄한 세계관입니다. 흥행작답게 세계관이 정말 잘 짜여져 있는데요. 사람들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마법의 세계 이모션 왕국. 이모션 왕국은 아주 오래전 선대 여왕이 창조한 곳으로 왕족 일가의 규율 아래 큐브 속에 있는 감정의 요정 티니핑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게이트 큐브가 아닌 이모션 왕국의 특정 지역들에 살고 있는 동부, 북부, 남부, 서부에 위치한 티니핑들과 화합하며 지내고 있죠. 아직까진 정확한 생태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현재 까지의 언급으로는 이모션 왕국을 기준으로 동부는 디저트 마을, 북부는 미스틱 마을, 최북단은 보석 숲이 있고요. 남부와 서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모션 왕국의 먼 북쪽에는 보석으로 이루어진 보석 숲이 있습니다. 보석 숲은 형형색색의 보석으로 뒤덮인 신기한 숲으로 나무부터 열매, 꽃 모든 게 반짝반짝 빛을 내는데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각종 과일이나 채소 역시 보석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바위 또한 맑은 빛의 크리스탈로 표현되어 한층 더 몽환스러운 느낌이죠. 보석
행들의 안식처는 마을이 아닌 숲으로 보석 열매를 기르고 재배하여 생활합니다. 이 보석 열매들은 티니핑들의 건강을 책임지며 식생활에 큰 기여를 하는데요. 보석 열매를 재배하는 점으로 봐 특히나 농업이 발달된 것을 알 수 있다는.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점이 있다면 보석 숲에 사는 티니핑들 역시 모두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보석들을 몸에 착용하고 있다는. 아쿠아마린의 짝짝핑, 토파즈의 주네핑, 가수정의 뚝딱핑, 발레핑의 로즈쿼츠 등 보석 티니핑에 푹 빠지게 되면 전 세계 모든 보석들을 쉽게 배울 수 있죠. 보석 숲속 빛의 호수에는 보석 드래곤이 살고 있습니다. 작중에서는 조금 난폭한 모습을 보여줬지만요, 알고 보면 순딩이었다는 게 판전. 다음은 왕국 동쪽에 위치한 디저트 마을. 디저트 마을은 케이크나 초콜릿, 쿠키와 과자 등의 디저트를 만드는 곳입니다. 이모션 왕국의 선대 여왕이 왕국의 남쪽에서 새로운 땅을 발견한 후 그곳에 왕국의 성물인 매직 슈가볼을 심자 케이크나 초콜릿, 쿠키, 사탕이 피어오르고 달콤한 설탕물이 흐르는 디저트 마을이 창조되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레전드핑, 새콤핑과 달콤핑에게 매직 슈가볼을 관리하라는 임무를 내렸으며 현재까지 디저트 마을에 명맥을 잇고 있다고 하죠. 보시다시피 디저트의 비주얼도 맛도 워낙 훌륭합니다. 만들어낸 디저트를 이모션 왕국의 각지로 보내 식량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디저트핑들은 각자의 능력을 활용하여 공장 라인에서 디저트를 만들죠. 과정도 체계적으로 분업화되어 있는데요. 당일 생산 계획에 따라 와플핑과 캔디핑이 가져온 재료를 기계에 넣으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나오는 도넛에 도넛핑이 구멍을 내고 케이크 시트를 와플핑이 납작하게 만드는 등 분업화도 제대로죠. 와! 이외에도 이모션 왕국 북쪽 네모산 기슭에 있는 미스틱 마을은 마을의 보물인 마스터키의 마법 에너지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만일 마스터키의 주인이 되면 미스틱 마을과 15마리의 열쇠 티니핑 그리고 마을의 미스틱 큐브들의 배치를 마음대로 다룰 수 있고요. 미스틱 마을의 반대편에는 큰 규모의 지하가 있어 만약 실수로 발이라도 들인다면 엄청난 미로와 장애물 그리고 괴물을 피해 탈출해야 하죠. 소름. 애들 만화인데 어른들도 빠져드는 이유 조금 알 것 같네요. 로미와 항상 붙어다니는 이 녀석들 핫쭈핑, 바로핑, 아자핑, 차차핑, 라라핑, 그리고 해핑. 다른 티니핑들은 캐치당하면 수납되는 게 대부분이지만 얘네들은 지와 피카츄 포지션으로 매화마다 등장하며 로미와의 케미를 보여주죠. 이 녀석들 알고 보면 가장 우수한 티니핑입니다. 바로 왕족을 뜻하는 로열핑으로 배에 그려진 황금색 왕관 문양이 상징이며 로미를 여러 모습의 프린세스로 변신하도록 도와주는 부력자 역할을 해내는데요. 마법의 힘으로 비구름을 만들어내는 프린세스 클로버, 힘찬 용기를 담은 플래시로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프린세스 스타, 티니핑을 춤추게 만드는 유쾌한 프린세스 멜로디, 바르고 성실한 프린세스 클라우디아, 대망의 사랑이 넘치는 프린세스 하트 등 로미를 여러 모습의 프린세스로 변신하도록 도와주었죠. 이모션 왕국에는 인재 육성 교육 시설인 왕립 티니핑 스쿨이 있습니다. 이곳은 로열핑 후보생들을 키워내는 교육 시설로 현실로 따지면 대학교에 해당하는 고등 교육 시설에 가까운데요. 이모션 왕국 왕립 티니핑 스쿨을 졸업해야 정식 로열핑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혹독한 트레이닝을 견뎌내야만 로열 문양을 얻을 수 있죠. 만일 평소 행실이 불량하거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졸업했는데도 로열핑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날 로미의 방으로 전달된 상자 하나,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보니 짜자잔, 온주 박사로부터 지구에 살게 된 후보생들을 위한 미니스쿨을 받게 되는데요. 알고 보니 배에 왕관 문양이 아닌 보석 문양이 달려있는 로열핑 후보생 조아핑, 방글핑, 리더핑을 위한 온주 박사의 서프라이즈 선물이었죠. 그렇게 미니스쿨을 받게 되어 정식으로 학교에 입학한 후보생들은 매일같이 맛있는 학식을 먹어가며 공부에 열을 올렸고요. 핫쭈핑의 철저한 교육을 통해 점차 성장하게 되었고요. 졸업식에는 소중한 기억을 회상하기도 했죠. 이후 보석핑 15명을 전부 캐치한 공로를 온주 박사로부터 인정받아 정식으로 보석 로열핑이 되었다는. 이 밖에도 알쏭달쏭 캐치 티니핑의 주역 로열 티니핑이었던 꼬레핑, 나나, 솔찌핑, 새콤달콤 캐치 티니핑의 주역 호실핑, 말랑핑, 샤샤핑, 가장 최근 등장했던 로열 티니핑, 빛나핑, 초롱핑, 반짝핑. 새로운 시즌마다 로열핑들이 등장해 비주얼이며 머리 장식 등이 화려하게 바뀌었죠. 와! 이처럼 외울 틈도 없이 무한 확장되는 티니핑의 세계. 매 시리즈마다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티니핑들이 등장했습니다. 1개의 큐브 티니핑 37마리를 시작으로 2개의 보석 티니핑 15마리, 3개의 열쇠 티니핑 19마리, 4개의 디저트 티니핑 16마리, 1기부터 4기까지 누적 100개의 큐브 티니핑이 등장했으며 정체가 숨겨진 모습을 제외한 티니핑의 총수를 기준으로 하면 무려 107마리의 티니핑이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는. 100마리가 넘는 티니핑이라니 괜히 파산핑으로 불리는 게 아니네요.
요즘 대세 캐치 티니핑, 저도 영상 만들면서 종종 했는데요. 은근 꿀잼이었다는, 반응 좋으면 빠르게 2탄으로 찾아올게요. 마무리, 아직 마이 멜로디 속 소름 돋는 비밀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봐주 샤샤핑.